mask on. The mask on. Mask on. Percocet.이 집은 뭘로 어떻게 만들었나요? 뭐? 이게 뭐라고? 이게 뭐라고 했지 이거? 그걸 내가 모르지. 난 나무쟁이가 아닌데. 이 이름 기억나. 이거 나무 판자? 아니 뭐 이거 뭐 큰 판자. 그냥 판자.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건? 제가 직접 만들었죠. 나도 좀 도왔잖아. 아 제가 지금 제가 만든 거. 아 네가 설계하고. 제 아이디어. 이건 형 아이디어인데 솔직히 별 쓸모는 없어 보이고. 이게 내 솔직히 별 쓸모는 없어 보여. 아 이거 뭐 태양광 전자판 그런 거 같지. 태양 안 달았잖아요. 응. 누구 집인가요 이거는? 여기 복자집. 여기 포인터 사냥개 노견. 그 자기 집 말고 다른 데 있잖아요. 어 맞죠. 그거 내가 사람과 정성으로 지은 집 아닐까. 떨어져. 자 다시 한번 물을게.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만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. 원래 안쪽에 이제 각목을 대놓고. 각목을 대놓고. 뼈대로 이제 각목을 대놓고. 아, 뼈대로. 네, 밖에 이제 판자를 박고 피스를 다 쳐가지고 좀. 그 약간 성냥개비 집처럼 각목을 만든 다음에. 아, 그렇죠. 안에 뼈대를 좀 이렇게 해놓고 판자를 대고 하려고 했는데 두꺼운 거고 좋은 거라서. 얼마짜리? 내가 샀잖아요, 근데 이거. 에? 내 돈으로 샀잖아. 오케이, 오케이. 닥치고 있을게. 판자 두꺼운 거 좋은 거더라고요. 너무 피스 박는 아무 문제도 없고 해갖고 굳이 안에 그거 방목을 안 돼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지었는데 튼튼해요. 튼튼하고 진짜 여러분 안에 아니 한번 비춰볼까? 네. 네. 엄청 넓어 안에 넓어 보이네. 네. 가로 세로 높이는? 가로 세로 높이 원래 1m 20, 1m 20이었는데 하이 안 들어가가지고 위에 20 자르고 1m, 1m 20. 1m 20 작을 줄 알았는데 엄청 크더라고 이게. 짓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될 정도로. 그리고 이제 끝에는 이제 루바. 네, 이게 원래 나무 시킬 때 그럼 루바라고 하면. 네, 루바라고 이걸 주는 거. 조립도 가능하고. 네, 조립도 가능. 근데 이거 왜 했어요 왜? 이 루바라는 건 왜 했냐고. 아까 이게 그냥 이거 여기 쳐. 그냥 응? 이렇게 하면 멋이 없잖아. 그럼 이거 멋을 위해서 그렇죠. 인테리어다. 그렇지, 인테리어. 그럼 이번 작품. 작품이 하기 좀 그렇긴 한데. 작품 완전 작품 걸작. 이건 왜 났어요 이거는? 이거는 형이 났잖아요. 내가 났지. 왜 났는데 이거? 왜 났냐고 이거? 아 이거 허전해가지고. 이거 뭐 풀도 하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나 지금 잘하는 건 줄 알았어. 이거 뭐 아니 뽑을 순 없잖아 소나무를. 소나무 꺾고 온 거네요. 꺾고 온 거다. 금손 꺾으려 하다가 걸릴까 봐. 사장님한테 걸리면 혼나요 이거. 사장님한테 채널 구독하지 말라 해라. 걸리면 안 되는 거 많아요 이거. 공부도 많이 타고 왔고 지금 공부 없어진다고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무도 몰라. 내가 가져온 거 아니잖아요. 네가 가져왔지. 청탁을 했잖아요. 내가? 네, 청탁을 하고. 편집해라. 편집해라. 그 좋다. 마지막으로 작품이라고 했잖아요. 걸작이라고. 그렇죠. 그 이 작품의 컨셉 소개 한번. 집 속의 집. 집 속의 집? 네. 왜? 집 속에 대형 캔네 들어가 있잖아요. 집 속. 아 이것도 집인 거네 그럼. 여기 제가 작거든요. 담은. 아. 보여. 이거 뭐예요? 이거. 이거는 이제 바람막이. 바람막이. 아, 방안. 전기장 같은 데 가면 이거 천막 쳐져 있잖아요. 걸어놨네 케이블 타이로. 근데 이게
저희 사무실에도 걸려있거든요. 바람이 진짜 많이 막아져요. 바람이 진짜 보온도 많이... 되나요? 보온? 난 내가 봤을 땐 보온 되는 것 같아. 돼요. 저희가 전기방석 하나 놨잖아요. 전기방석. 네, 전기방석. 자, 이거에 대해서 전기방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도록. 아, 이거는 진짜 이건 계획 딱 강 비춘보다 잘 가기 전에 또 꽂아놔야 되는데 이 방석 절대 사지 마세요. 이거 진짜 안 돼.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. 네, 진짜 안 돼요. 그러니까 아니, 네가 무슨 사막 여우가 적당히 해라. 그러니까 단점만 정확하게 이야기해라. 별로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아요. 실외에서 쓰기에는 미직직한 정도? 미직직한 정도는 아니고 이거는 발열성이 전혀 없다. 근데 하지만, 내 몸으로 데피는 거다. 제가 만든 집 그 안에 캤네. 그 안에 방석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흉기가 돈다고. 다음 작품 컨셉에 대해서. 다음 작품 이제 삼돌이 집을 한번 찍어볼 건데. 미니어처 느낌. 미니어처? 네. 그게 무슨 뜻인데? 너무 커가지고. 아, 그럼 작게 짓겠다. 감 가속 좀 더. 건축가님의 호 있나요? 호? 호? 호. 호가 무슨 말인지 혹시 모르는 거 아니겠죠? 호 알죠. 뭔데? 그 뭐. 무슨 뭐 김홍도 이런 거. 오오. 호 한번 즉석해서 한번 그러면. 호를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될지 몰라. 추후에 부모님 집 리뷰할 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돈 유도인 이 어떤데? 돈? 어 돼지 할 때 돈 있잖아. 아따따따따. 아. 다음 집 지으면 또 그때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. 이거 여기까지.